대장 두통이 옛날 어느 마을에 독소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두통이라는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두통이는 이빨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감지 않고 목욕도 안 하고 반수도 안 갈아입고 정말 더러운 어린이였어요. 그리고 애들을 매일 때렸어요. 욕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했어요. 자, 내가 두통이야. 야, 빨리 자리에 앉아. 빨리 자리에 앉아.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너 앞으로 나와. 옳지. 그리고 이 앞에 이거 치워주세요. 옳지. 어, 나는 이 동네에서 이 독소에서 제일 가는 주먹대장이야. 누구든지 나한테 까불면 이빨 뽑아버릴 거야. 누구든지 나한테 까불면 머리털 뽑아버릴 거야.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주먹대장이야. 근데 말이야, 요새 와가지고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 그리고 일요일 날마다 날마다 교회를 가는 거야. 그리고 맨날 교회 가서 주여,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 거야. 아우, 야 몰라. 애들의 교회를 못 다니게 해야 돼. 어, 여기 마침 삽이 있구나. 이 삽으로, 이 삽으로 구덩이를 파자. 그래서 애들이 교회 나오면은 구덩이에 빠지게 해야지. 으쌰, 아유, 으쌰, 아유, 아유, 이렇게 무거워.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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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아, 이게 뭐야, 이것도. 으쌰, 으쌰, 으쌰. 으쌰, 옳지, 으쌰, 으쌰, 옳지, 옳지, 됐어. 이 정도만. 아. 애들이 이제 여기 푹 빠지게 살짝, 옳지, 감정을 만드는 거야. 옳지. 마치 애들이 입에 끝나고 나오나 보다. 어, 멍청한 애들 나온다. 어? 저건 누구야? 우리 동네 사는 순이 아니야? 삼패동에 살고 있는 순이다.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도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졌어. 옛날엔 엄마 아빠가 미웠어. 난 안 사랑하고 언니만 이뻐해 주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아니었어. 교회 다니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해졌어. 아우,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어. 아우, 아, 빨리 집에 가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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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교회.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22번. 근데 왜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은데. 너 예수님 믿어야 착한 어린이가 되는 거야. 나 원래 착해. 네가 착해? 그래, 나 착해. 얘들아, 나 착해 안 착해? 야,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은데? 뭐가 좋아? 예수님 믿어봐. 여보, 뭐가 좋아?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 밥이나 어떻게 나와? 오늘 떡볶이 나왔어. 떡볶이? 그리고 교회 다니면
선물도 주고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도 듣고 찬송도 배우고 너무 좋아. 야야 웃기지마. 그거 다 거짓말이야. 뻥이야.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그건 다 거짓말이란 말이야. 아니야. 너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럼 너 어디 갈 것 같아? 공동묘지 가지 어디 가? 공동묘지가 아니야. 공동묘지 안 가면 어디 가? 너의 육신은 공동묘지 가지만 너의 영혼은 지옥 가. 뭐? 지옥? 그래. 지옥이 어떤 곳이야? 지옥은 아주 뜨거워. 목욕탕이야. 목욕탕이 뭐가 뜨거워? 그럼 찜질방이야. 아우 찜질방이 뭐가 뜨거워? 더 뜨거워. 그럼 사우나탕이야. 아우 사우나탕이 뭐가 뜨거워? 더 뜨거워. 얼마나 뜨거운데? 잘 봐. 지금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냐 하면 거짓말하지 마. 너 거짓말한다고 내가 속아나 먹을 것 같아. 지옥은 없어. 천국도 없어. 사람이 죽으면 걸로 끝이야. 누가 그래? 내가 그래. 성경엔 그렇게 안 써 있어.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뭐 심판? 너 지옥 가기 싫지? 나 안 갈 거야. 그러면 예수님 믿자. 예수님 안 믿어. 왜? 이성민, 나 교회 가기 싫어. 그건 네 마음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야. 마귀가 어디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 마귀가? 마귀는 눈에 안 보여. 뱀처럼 숨어 다니는 거야. 뭐? 뱀처럼 숨어 다녀? 너희 마음속에 벌써 들어와 있어. 거짓말 마. 너 왜 좀 맞을래? 왜 그래? 아야, 아니. 이게 뭐야? 사바냐? 내가 사도로 때리면 안 돼. 이걸로 때려야지. 어? 왜 그래? 아, 가만 있어. 아니, 애들이 교회만 다니면 애들이 다 왜들 저렇게 못해지지? 말도 안 듣고 싸가지가 없고. 아, 참. 아니 도대체 이 성에 교회만 다니면 애들이 다 나하고 안 논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멋있는 남자인데 왜 나하고 안 놀까? 교회 선생님이다. 교회 선생님. 어이, 손자, 손자,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자꾸만 못 살게 구는 거야? 오늘도 여기다 구덩이를 파놨잖아. 구덩이를 파놓고 애들을 막 때려주고, 놀리고. 이런 못된 녀석이 어디 있어? 어? 얘들아, 그게 누구야? 너! 내가? 아니야. 내가 그랬어? 아니야. 구통이. 너희들 미쳤어? 걔가 누구야? 너! 두통이. 아, 맞았어요. 두통이를 내가 오늘 혼내줘야 되겠어요. 아니, 너의 귀신이. 두통이가 지금 어디 있나? 여기 있나? 밑에.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어? 어디 없는데? 어, 옆에 있어요? 옆에 어디?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어, 왜 그러세요? 네 이름이 두통이야? 예, 두통이에요. 네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날마다 데리고 못 살게 구는 두통이야? 예. 왜 애들을 못 살게 구는 거야? 네. 왜 애들을 때리는 거야? 네. 애들이 내 말 안 듣잖아요. 네. 네가 뭔데? 주먹대장이요. 네가 아무리 주먹이 세다고 해도 아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 아이들은 다 천국에 갈 거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이 다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거짓말 마세요.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난 어린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어린이가 아니면 뭐야? 나 청소년이에요. 몇 살인데? 12살이요. 12살이면 아직 어린이야. 너의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아이들을 자꾸만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짜장면이요. 너희 마음속에 짜장면이 있다고? 예, 오늘 아침에 짜장면 먹었는데. 좋아. 그렇다면 너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 어떻게 보여줘요?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 마음을 볼 수가 있어. 예? 정말요? 그래. 자, 두 손 한번 봐봐, 이렇게. 이렇게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고개를 파워!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어째서 미안해. 아, 괜찮아, 괜찮아. 자, 이쪽으로 하자, 어디. 두 손 모으고. 예. 고개를 숙여. 고개를 숙여. 야, 너무 많이 숙였잖아. 이렇게. 아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자,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하나님이 아저씨야? 선생님 아버지는 나한테 아저씨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 그래서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야, 따라해. 알았어요. 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저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이제 됐어. 고개 숙이고. 자, 너희 마음속을 보는 거야. 안 보이는데요? 자, 봐. 자, 지금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세면 너희 마음을 볼 수가 있어. 자, 너희들도 한번 세보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채.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채. 무슨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그래. 한번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속에 살고 있는 욕심마귀. 뭐? 욕심마귀? 넌 남의 물건 슬쩍슬쩍 훔치지. 그리고 남이 가진 거 뺏지. 도둑질 잘하지. 아빠 주머니 속에 있는 돈도 훔치지. 엄마 핸드백 속에서 돈도 훔치지. 아빠가 먹으려고 남겨놨던 요구르트 네가 다 먹지. 난 너처럼 욕심 많은 어린이가 좋아. 욕심 부리는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 마귀야. 꿀돼지 같아. 가. 꿀돼지. 그래, 너는 꿀돼지 같이 욕심 부리잖아. 난 욕심 많은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욕심 많지요?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욕심 많은 어린이가 좋아. 내 마음속에 별거지 같은 게 다 있어. 도대체 욕심마귀가 왜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야? 아니야. 이번엔 좋은 곳이 들어있을 거야. 이번엔 좋은 곳이. 어디 보자. 누구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질하고 신경질 부리고 그리고 동생 잡아패고 친구들을 때려주게 하고 왕따시키게 하는 혈기마귀다. 뭐 혈기마귀? 그래, 너희 아버지 혈기가 많았지. 우리 아빠 맨날 싸웠어. 너희 할아버지도 성질 대단했지. 우리 아빠도 성질, 할아버지도 성질이 대단했대. 맨날 싸웠대. 그래서 너도 싸우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아빠한테 그리고 너희 팀으로 내려왔거든. 이렇게 나는
여러분들의 대를 이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싸우게 하고 그리고 신경질 부리게 하고 두들겨 패게 하고 그러는 결기막이야. 난 너 싫어. 가. 빨리 꺼줘. 헤헤헤.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가. 들어오지 마. 야. 이게 까불어. 아우. 어, 왜 그래. 왜 그래.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도대체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거지 같은 게 다 있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신경질 부리고 싸우고 그런 게 이제 보니까 이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었나 봐. 마귀가 아니야. 이제부터 내 마음속에 이게 뭐지? 살고 있는 욕하는 마귀야. 욕 내가 언제 욕했어 개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개새끼야. 그러면서 욕했잖아. 그게 무슨 욕이야 쌍놈의 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또 쌍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욕했어 안 했어. 말했대 미친놈아. 야 욕 잘하는 거야. 유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욕 잘하지요? 난 욕 잘하는 어린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하는 마귀야. 내 마음속에 모처럼 거지 같은 게 다 있어. 아니야. 이번엔 좋은 곳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이번엔 내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지?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니? 뭐가 있니?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게임마귀야. 게임? 날마다 학교 갔다 오면 뭐 하지? 게임. 그리고 저녁에 뭐 보지? 드라마. 날마다 텔레비 보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그런 어린이가 난 좋아. 그런 어린이는 공부를 지게 못해가지고 이 다음에 거지가 될 거야. 난 거지 같은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날마다 게임만 하지요? 아니요. 날마다 텔레비만 보지요? 아니요. 1박 2일 보지요? 아니요. 날마다 드라마만 보고 게임만 보고 게임만 하는 어린이가 좋아. 난 너의 맘속에 들어갈 거야. 안돼. 도대체 내 맘속에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다 있나? 아니 이번에 뭐가 있지? 거짓말하는 마귀다. 뭐 거짓말? 그래. 난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지요? 난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제일 좋아. 맨날 엄마한테 책 산다고 돈 달래가지고 다 까먹고 맛있는 거 사먹고 아이스크림 사먹고 난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의 마음속에 살고 싶어. 난 너 싫어. 가. 가. 빨리 가 이 뱀아. 꺼줘. 꺼줘. 에이 가. 빨리 가. 야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들어오지 마. 아 들어오지 마. 아 안 돼. 안 돼.
나가면 좋아. 이러다 지옥 갈 거야. 지옥 가기 싫어. 지옥 가기 싫다고.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가 아니고 엄청 많아요. 마귀를 다 어떻게 해줄까? 쫓아버려 주세요. 하지만 마귀는 내가 쫓을 수가 없어. 예? 네가 쫓아야 돼. 내가 어떻게 쫓아요? 난 못 쫓아요. 무서워요. 마귀는 대빵 무서워요. 마귀가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 네가 예수님만 믿으면 마귀는 다 도망가. 예?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마귀는 다 보따리 싸가지고 나갈 거야. 정말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면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도록 하자. 예, 나도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싶죠? 네. 그럼 한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두 손을 모아봐. 그리고 고개를 숙여봐. 두 눈을 감아봐. 그리고 날 따라해봐. 예수님. 예수님. 큰 목소리로 예수님. 예수님. 저희 마음 속에 들어와 주세요. 나쁜 마귀들. 나쁜 마귀들. 다 쫓아버려 주세요. 다 쫓아버려 주세요. 이제부터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을게요. 예수님 잘 믿을게요. 예수님. 예수님. 제 마음 속에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난 나쁜 어린이에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난 대빵 나쁜 어린이에요, 예수님. 눕시다. 아저씨 누구세요? 누군데? 뭐 티를 흘리고 있어요?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정말이에요? 나는 너를 대신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단다. 예수님, 나 그것도 모르고 맨날 나쁜 짓만 했어요. 잘못했어요, 예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의 마음속에 나를 영접했지 않니?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할 때 나쁜 마귀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나불하다, 불하다. 욕하는 마귀도 도망쳤어요. 불하다, 불하다. 험하는 마귀도 도망쳤어요. 이제 딸 어린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욕심부리는 마귀도 도망쳤어요. 더 이상 도둑질을 못하겠구나. 도둑질 잘한 어린이한테 들어가야 되겠다. 거짓말하는 마귀도 도망쳤어요. 분하다.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으로 들어갈 거야. 들어가야지. 내가 싫어. 내가 싫어. 내가 왜 싫어. 에이, 할 수 없다. 양평으로 가자, 양평으로.
형제들은 다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 두통이 마음속에는 평화가 밀려왔어요. 이제 내 마음이 기뻐졌어. 내 마음이 밝아졌어. 나 이제부터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내일 아침부터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거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리하여 두통이는 그날부터 교회를 잘 다니는 착한 어린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귀한 어린이가 다 되었답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들도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